아구나 우주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11일 클럽하우스 1번 메인룸에서 추미길님, 윤문길님 두 분의 보드멤버 당선의 축하 행사를 한인회 주최로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김일홍 한인회 회장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에 따른 김홍식 박사님의 코멘터리를 전해드립니다. 하나 회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미길님, 윤문길님 두 분 보드멤버 당선의 축하 행사를 한인회 주최로 거행했습니다. 클럽하우스 1번 메인 룸이 꽉 차고 넘치는 성원이 되어 늦게 오신 분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인회장으로는 아니, 한인회로서는 이렇게 즐거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당선 날인 10월 1일을 한인회 날로 정하는 선포식을 했습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라구나 우즈 한인회 날로 결정 지었습니다. 오늘 한인회 최수경님의 음식을 만나게 만들어 공급했습니다. 2부 순서로 김성규님의 색소폰 연주와 오토 하프의 연주가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대학 교수 소프라노 지경 교수님의 노래가 앙코를 받아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이루었습니다. 더 없이 훌륭한 행사라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한인회에서는 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단합해서 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있을 11월 16일의 아리랑 행사는 클럽하우스 3 극장에서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 회장 김일홍 있었던 한인회 주최 닥터 윤문길 닥터 미키 최 두 분의 보드 멤버 당선 축하 파티 사진인데 모임 분위기 너무 좋았기에 이런 축하할 일 계속 있기를 바라며 흥분된 마음으로 나가서 한마디 했는데 참석 못하신 모든 분들께도 알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마을은 내년이 60주년이 되는 1964년에 유대인들이 주가 되어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하지요. 그러기에 이런 경사 계속 있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들과의 좋은 유대가 필요한데 마침 불행하게도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전 우리 어려울 때 미국의 도움 받았듯이 지금 그들 도움 절실히 필요할 때 이곳 우리 한인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 베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이스라엘 돕기 모금 운동 벌려 10일 후인 다음 금요일이라도 전달식 하면서 우리 합창단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것을 영어 아닌 한국어로 불러준다면 대박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국, 미국 국기 흔들면서 이 일 잘 되어 그들과의 관계 굳건히만 되면 회장님 예상대로 앞으로 한인 5천명으로 불어나는 것, 이곳 보드 멤버 싹쓸이 하는 것, 라구나 우즈 시장 배출하는 것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320명이던가가 정원인 장소에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셨으며 너무 좋은 분위기에 김일홍 회장님도 흥분되신 듯 그들 당선 발표한 10월 1일을 한인의 날로 공포도 하셨지요. 지난주에 있었던 탈북자 후원금 모금 갤러시오에 우리 마을에서 아무도 가지 못했지만 모아진 5천 달러는 어제 우송했습니다. 10월 11일 2023년 김홍식 네, 다섯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